면회를 받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안 만나겠다라는 아.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네. 또 사실 그 마음이 이전부터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함께 만나서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서로 터놓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네요. 없었고 아.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그 최 교수님, 예, 뭐 가서 만나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추석이고 아마 이 예전에도 명절 즈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회사 묘소도 참배했다는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명절, 이 구치소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을 때 뭔가 이 박 전 대통령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어떻습니까? 추정을 해볼까요, 한번? 후회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은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게 후회가 어떤 후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다만, 이제 달도 뜨고, 뭐, 구치소 창문으로 달빛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을 때 혼자 앉아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아. 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라 네.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면회를 안 하고 있고 혼자 외로운 그 독방에서 추석인데 TV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신세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복을 입고서 구치소에 앉아있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본인의 부모님들도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음의 아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측은지심 자체를 뭐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은지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그 CG 좀 보여주세요. 이분을 했던 거. 참 1년,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1년 전 왼쪽 화면이 뭐냐면 지난해 추석 때 대국민 추석 영상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1년 만에 보세요. 구치소 바닥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행동,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날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조 변호사님, 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는 1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이라면서요. 그러면 네. 그때가 지나면 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 전에 구속기간 전에 선고가 안 내려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재판부가 이번에 10일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했고 지금 심리 기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석방될 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네. 관련된 공범들이 다 유죄를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심리가 안 된 그 혐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하기보다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서 선고를 내리는 게 낫다라고 아.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석 연휴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잘 모르겠고요. 아. 다만 이제 달도 뜨고 뭐 구치소 창문으로 달빛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아. 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라 네.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면회를 안 하고 있고 혼자 외로운 그 독방에서 추석인데 TV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신세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복을 입고서 구치소에 앉아있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일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그 CG 좀 보여주세요. 이분을 했던 거. 참 1년, 이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1년 전 왼쪽 화면이 뭐냐면 지난해 추석 때 대국민 추석 영상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1년 만에 보세요. 구치소 바닥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행동,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아버지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추석이고 아마 이 예전에도 명절 즈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회사 묘소도 참배했다는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명절 이 구치소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을 때 뭔가 이 박 전 대통령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어떻으면 추정을 해볼까요, 한번? 후회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은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게 후회가 어떤 후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하실지는. 면회를 받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안 만나겠다라는 아.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네. 또 사실 그 마음이 이전부터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함께 만나서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을 서로 터놓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네요. 없었고 아.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그 최 교수님, 예, 뭐 가서 만나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본인의 부모님들도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마음의 아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족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측은지심 자체를 뭐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측은지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 추진을